햇빛 여름을 지나 자연의 막바지를 수놓는 꽃의 계절인 가을의 중간. 세상과 떨어져 여유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 삼척시 미로면의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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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자연을 벗삼아 사는 김현순 씨의 소박한 삶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바쁜 일상에 지쳐갈 때쯤 잠시 복잡한 현실에서 한 발 물러나 소중한 사람들과 여유로운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그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해줄 쌉싸름한 차와 고양이 친구도 만날 수 있는 곳,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정갈한 한상까지 이곳에서 힐링 제대로 하고 왔는데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김현순 씨를 닮은 소박한 가게, 그곳에 함께 가보실까요? 근처 어린이집 아이들이 천연염색을 하러 방문했습니다. 공기에 닿으면 공기에 닿는 색이 하고 싶어. 보살이 손으로 조물조물 아이들처럼 맑은 색이 나오겠죠? 이 색깔이 나중에 파래지는 거예요? 지금 초록색인데? 네, 초록색이 요 색으로. 오, 신기하다. 공기 때문에. 파랗게 변한 색깔 보이시나요? 아까 초록이었던 색이 예쁜 쪽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말려야 돼요, 선생님? 아, 이거 오늘가 해가 좋으면 한 시간이면 되거든요. 두세 번 더 염색하면 더 진한 색이 나온다고 하네요. 염색이 끝나고 아이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얘들아, 또 만나자. 제가 아까 보니까 아이들이랑 막 염색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다시. 염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죠? 네,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 제가 시골 생활하려고 한 25년, 26년, 7년 정도 그 전부터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에요. 언제부터요? 오래전부터. 네. 몸이 아파 도시를 떠나 삼척 시골로 내려온 지 20여 년. 이곳만 시간이 멈춘 듯 집안 곳곳에서 세월이 느껴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옛 추억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 때문인지 더욱더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만도 10여 년. 그 머문 시간만큼 김현순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막 말도 못한 곳이었어요. 뱀도 많았고요. 마루에 앉아있으면 뱀이 막 붙잡고 넘어가는 것도 보고, 시골에 살면 뭔가를 그렇게 반듯한 집을 짓고 살고 이럴 거면 차라리 아파트에 사는 게 좋죠.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조금 편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시골 생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매주 화요일 바느질 수업도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요? 지금 수 놓고 계신 거예요? 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머.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수를 놓다 보면 모든 고민은 싹 없어지고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냥 찻잔 닦는 뭐 행주 별거 아닌데. 네.
물을 한땀한 땀이 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바쁜 일상을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양의 시간? 네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전속력으로 달리며 숨 돌릴 틈조차 없었는데요. 천천히 술을 넣으며 이곳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느껴봅니다. 다 만든 다거는 이런 식으로 세 번 접고 안으로 두 번 더 접어주는데요. 이렇게 넣었어요. 아, 가슴 속에. 네. 조선시대는 네. 여성들이 손수건하고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이 다건, 네. 그러니까 수건을, 손수건을 두 개씩 갖고 다녔어요. 아~ 그래서 항상 여자 옷을 입으면 저도 그렇거든요. 네. 항상 여기다 이렇게 넣고 다녀요. 아, 한 개는 여기다가 써? 네네네. 그러니까 두 개까지 넣으면 딱 맞아요.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예, 네, 그렇게. 써? 어, 편해요. 응. 괜찮죠? 네. 다건을 만들었으면 다과를 넣고 차 한 잔 해야겠죠? 이렇게 예쁜 다과상도 내줍니다. 정말 예쁘죠? 어디에 딸까? 직접 만든 다식과 말린 과일들. 이 다과를 먹는 꼬챙이도 그냥 꼬챙이가 아닙니다. 집 뒤편에 탱자나무 가지를 꺾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김현순 씨에게 바느질도 배우고 다도도 배우면서 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을 달래봅니다. 다들 너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 벅찰 수도 있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오전에 네,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네. 오셔서 바느질도 네. 하고 이렇게 다도도 하시고 네. 집도 이렇게 고풍적이고 아름답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이 저희들 대접하는 게 너무 귀하게 대접을 잘 하세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하나하나 예쁘게 잘 이렇게 예쁘게 놓는 방법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저는 많이 알리고 싶어요. 제 네. 오신 분들 선생님들 다 좋아하시는데 아 여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졌으면 네, 좋겠어요? 네 저는 좋은데 네. 많이 알리지 말래요. 많이 알리지 말라는 집주인 김현순 씨의 말과 다르게 한번 다녀가면 다시 찾게 되는 집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한 수필가의 사인회가 있었는데요. 가게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문의도 오고 또 그냥 왔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김현순 씨는 자기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은 조금 조금 왜요? 힘드세요? 손님이 많아서? 아, 힘든 것보다 저는 제가 한 달에 얼만큼 벌어야 된다 그만큼 딱 벌고 안 벌어요. 아~ 네, 그게 절제거든요. 이 생활에서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마음처럼 쉬워요? 꼭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팀 네, 꼭 그렇게 해요 저는. 어느새 점심 한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아이고, 이걸 혼자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진 채소와 함께 블루베리와 토마토 소스를 넣은 감태말이. 여러 가지 장아찌는 물론 마당에서 직접 채취한 나물무침, 집간장으로 살짝 간한 고구마 줄기. 하나하나 딴 거예요. 이건 새콤하게 무친 늦가시와 비트고요. 솔잎효소를 넣은 감 연근 샐러드까지. 다시마 효소를 넣어 새콤하게 무친 파프리카 민들레 샐러드. 마지막으로 홍합 미역국과 잡곡밥으로 활용점정. 아니 이게 먹어보고 싶었어요. 뭐라고? 감태의 바삭바삭한 질감과 식감에 먹는 내내 즐거웠고요.
분홍색 블루베리와 토마토 소스의 새콤한 맛이 채소에 잘 스며들어 씹을수록 점점 촉촉해졌습니다. 언뜻 보면 반찬들이 그냥 다 소소해 보이고 끝장 소박해 보이는데도 쉽게 막 먹을 수가 없는데 하나하나 아침부터 직접 다 재배한 거 따가지고서 손질해서 이렇게 만드셨을 그 정성이 그 무게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맛있는 밥, 즐거운 시간. 이곳에서 제대로 힐링했습니다. 아, 저를 특이한 사람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고요. 너무 뭐랄까 사람들이 오면 질문이 많아요. 그런 질문이 조금 어떤 데에는 조금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 자연 그대로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어느덧 벌써 10월의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삼척에 오시면 가을을 찾은 울긋불긋한 자연이 머문 이곳에 잠시 들러 밥 한 술 뜨고 가는 건 어떨까요? 대구 중구 종로거리. 지금은 진골목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곳에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온 이웃들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이곳에 터를 잡은 화교인들입니다. 아주 좋아요.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대구의 희로애락 역사를 간직한 종로. 회색빛 거리가 붉게 물들고 골목 구석구석 신나는 음악 소리가 퍼지면 오랜 이야기를 간직한 이들의 잔치가 시작되는데요. 그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봅니다. 진골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구의 종로거리. 사실 이곳은 화교거리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화교는 중화권 국적을 갖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화교가 대구에 정착한 지 한 100년 넘었습니다. 네, 저희가 요 금년에 제 10회를 맞이하는데 화교들의 인식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대구의 수많은 화교인들이 이 종로 거리로 모이는데요. 중화권 문화를 알리고 화교인들이 우리 지역의 이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대구 화교 중화문화축제를 한다고 해서 이제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와보니까 여러 가지 뭐 먹거리 체험도 할 수 있고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대구 화교 소학교, 대만 교과 과정을 배우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오롯이 지키고 있는 이곳엔 벌써 시끌벅적한 잔치가 한창입니다. 네, 1등 할 거예요. 화이팅! 잔치에 노래가 빠질 수 없겠죠. 누구나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노래할 수 있는 한중 가요제 무대로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거리 곳곳의 부스에서는 화교인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데요. 이 맛을 잊지 못해 축제를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화교분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맛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화교인들의 뿌리인 중화 문화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마련된 문화체험 부스들. 그 중에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산인해를 이룬 곳, 바로 전통의상 체험 부스입니다. 중국 의상 평소에 그냥 TV로만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입어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렇게 가면 만들기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하고 즐길 거리가 많아서 조금 더 경험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떠들썩한 축제가 한창인 그때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네, 저희 퍼레이드 있어서 부산 화교 중고등학교에서 올라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퍼레이드예요? 저희는 그 이제 용총하고 그 사자총 그 추는 겁니다. 중화 문화하면 빠질 수 없는 사자총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들에게도 대구 화교인들의 문화축제는 남다른 의미입니다.
대구 화교가 점점 가면 갈수록 수가 작아져서 이제 10년째 왔는데 이제 이번 퍼레이드로 인해서 이번 축제로 인해서 계기로 돼서 이제 대구가 화교가 더 이제 많아졌으면 좋겠고 학교도 이제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위기가 처했는데 이제 그런 것 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동성로를 가로지르는 화려한 퍼레이드.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도 멈추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카메라를 꺼내들기 바쁜 모습인데요. 퍼레이드를 통해 축제뿐 아니라 중화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도 생겼다고 하니 이만하면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는 것 같죠. 연습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쁘기도 하고 중국에 와 있는 느낌? 독특하고 흥미로운 축제인 것 같아서 중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밤은 깊어가지만 잔치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축제 하이라이트 지금부터입니다. 제10회 대구 화교 중화문화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번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중국 위엣시에선 공연팀. 보면 볼수록 보고 또 봐도 신기한 변검술 공연입니다. 관객들이 변검술만큼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국 기예단의 공연. 보는 내내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져나오네요. 이런 공연은 명절 때 TV에서만 봤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보게 되니까 너무 재밌고요. 또 이렇게 화교분들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오는 건데요. 매번 올 때마다 참 새롭고 다채롭고 재밌습니다. 우리 대구에 이렇게 화교인들하고 대구 시민이 더 정답게 잘 어울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0회를 맞이한 중화문화축제.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은 화교인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이 거리는 종로의 거리가 화교의 거리라고 하시는데 그 저희들은 그거를 해가 가면 갈수록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상가들 많이 모이고 그래서 뭔가 좀 차이나타운 같은 그런 형성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화교하고 대구 시민의 하나의 이제 화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문화 역사적으로는 더 내국인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화교인과 대구 시민이 함께 어울린 중화문화축제. 매년 이맘때쯤이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가을처럼 앞으로도 늘 곁에서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경주를 낮에만 즐겼다면 그건 바로 유죄.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휘영청 밝은 달 아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색다른 경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보세요. 이것이야말로 구름이 그린 달빛.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사랑도 쌓고 추억도 쌓는 로맨틱한 밤. 달빛이 수놓은 아름다운 길 걸으러 우리도 함께 떠나볼까요? 비가 깔리기 시작하는 이른 저녁 시간. 엄마와 어린 아이들은 물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과 젊은 커플까지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이분들이 모인 이유는? 달빛 걷기 하러 왔죠. 달빛 걷기 운동하러 왔어요. 달빛 보며 걸으러 왔어요. 아니, 이 티도 아니고 달빛을 대체 어떻게 걷는다는 건지? 이 봄은 호수는 50만 평에 달하는 아주 경관이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 둘레길을 2014년 3월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7km에 달하는 이 둘레길을 이래 달빛에 보름날에 걸음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는 힐링도 하고 이 아름다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로서 31회째 매달 음력 보름날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매달 보름마다 달빛을 받으며 호수에 둘레길을 걷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 둘레길은 길이 험하지 않고 평탄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7km 그리 만만하게 볼 거리는 아닌데요.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많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완주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걷다 보면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별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달빛을 향하여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복장이래가지고 잘 걷겠어요? 네, 근무 마치자마자 바로 왔기 때문에 이제 뛸 수까지 있습니다. 출발 전에 스트레칭을 위해 꼼꼼하게 국민 체조로 몸을 풀어주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달밤의 체조네요. 드디어 시작된 달밤의 걷기 타임. 친구 그리고 가족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서는 사람들. 밤에 봐서 더욱 특별하고 아름다운 보문 호수를 구경하는 건 물론이요. 하나, 둘. 아름다운 배경으로 인생샷 찍기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보문호 이제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어가면서 좋은 경치 구경하고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호수가 있어가지고 앉아서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또 이 가로수 길도 그런데 특히 조명이 있으니까 지금 가을인데 봄 같아요. 벚꽃처럼 보이고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길 잘 걷던 이분들 갑자기 주저앉아 뭔가를 쓰고 있는데요. 달밤에 영감이라도 받은 건가요? 네, 여기 엽서에다가 소원 적어서 보내실 수 있는 장소예요. 우, 그렇지, 우, 우리, 그렇지, 우리 가족. 건강. 화이팅, 그냥 화이팅. 소원을 쓴 글들은 현장에 걸어둘 수도 있고요. 짧게는 한 달, 길면 1년 뒤에 도착할 수 있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참가한 친구들한테 서로에게 편지 써줬거든요. 이게 내년에 가는 거라서 미리 미래를 향해서 서로 잘 되라고 편지 썼습니다. 큰애가 준택이고 둘째 은택인데요. 건강하고 앞으로 너희들 꿈을 펼치라고 썼습니다. 혼자서는 걷기 힘든 징검다리를 함께 힘을 모아 건너고 나면 조금 특별한 세 가지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거 아래 보시고 선택해서 맞는 길로 같이 가주시면 돼요. 손잡고 걸어주세요, 같이. 우리 친구가 가족이가 뭐죠? 아래 보고 선택해서 가족이지. 같이 걸어가자. 가족으로 갈까? 우리 연인으로 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럴까? 여기 연인이 있는데. 연인이 그럼 가족으로 가야 되네. 우리 가족으로 가야 돼. 제이는 집이 가까워서 자주 나오거든요. 오늘 또 날씨도 좋고 집사람 둘이서 이렇게 옛날 소식적 생각하면서 하니까 참 기분 좋네. 오랜만에 남편을 저 남자친구처럼 한번 예쁘게 한번 애교도 떨어보죠 뭐. 이번에는 웹툰 작가가 되어볼 수 있는 특별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사람당 한 칸씩 릴레이 만화를 그려 이야기를 완성시켜봅니다. 참 성대가 그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기운 같은데 이 상태로만 뭐 천년만년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밤길을 걸었던 특별한 하루. 아름다운 달빛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한 이 밤이 아쉽게 저물어갑니다.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주변에 볼거리도 많으니까 재미있어요. 힘들지 않고 시간도 잘 가고요. 조금 다리는 아프긴 한데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힘든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낮에와는 좀 다르게 야경 불도 켜져서 이쁘게 이쁜 모습도 있어서 너무 걷기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시간이 된다면은 계속 참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단언컨대 가장 특별한 밤은 이곳에 있다. 사랑하는 이와 달빛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호수를 걷는 기분이 궁금하다면 달밝은 보름에 경주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산을 싫어하는 노기환 리포터가 웬일인지 산을 올랐습니다. 어쨌건 시청자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 뭐 나들이 계획도 많이 세우실 텐데 아마 단풍을 많이 생각하시겠죠? 근데 단풍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을의 어떤 상징 같은 억새입니다. 억새. 올라가면 아주 기막힌 장관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와.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게 해줄 억새 만나러 가볼까요? 여기는 정선에 있는 민둥산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 말 찾았는데도 아직 푸른 녹음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산에 간다 그러면 보지 말아야지. 불평 그만하고 얼른 올라가세요. 억새꽃 만나러 가야죠. 전망대에서 좀 쉬었다 가죠. 예? 전망대 아닙니까? 전망대? 아, 좀 쉬었다 가죠. 예? 여기 쉬라고 이렇게 벤치도 있고 그런데. 예? 전망대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는데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정선군 남면 증산마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곳이 민둥산역입니다. 이 민둥산이 경사 급하네요. 경사 급해. 민둥산은 갈수록 경사가 급해져서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둥산이 뽐내는 경치는 힘든 시간들을 다 잊게 하는데요. 선생님, 여기 전망대에서 딱 보니까 풍경이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 밑에 마을이 여기 참 예쁘게 생겼죠. 그러니까 마을 전경도 한눈에 딱 들어오고 네. 그 둘러싸고 있는 산세가 아 좋네요 진짜. 예. 저기는 봉우리가 어떤 봉우리입니까? 저거 바로 보이는 게 저기 예. 예, 두이봉이라고. 아 두이봉. 예. 예. 저쪽은요? 저쪽은 나가면서 예. 저거는 한백산이 있고 한백산. 아. 예, 태백산이 있고 예, 예. 그 밑에가 예. 이제 사북이고. 아 그렇죠. 예, 여기 딱 보니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아름다운 나라구나 이런 걸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 그걸 이제 느끼면 어떡해요. 그래. 얼마 남지 않은 정상 올라가는 길 초입부터 억새꽃이 반겨주기 시작합니다. 네, 올라오시다 보니까 이 민둥산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매력을 못 느꼈어요. 올라가게 되면 느끼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느껴요. 아, 네. 올라가. 그 기대하고 기가 막히실 거야. 예. 누구하고 같이 오셨습니까? 신랑하고. 저 뒤에 남편이십니까? 네네. 아, 저는 멀찍이 떨어지셔서 오셔갖고 남남인 줄 알았는데요. 네. 야, 이게 부부간에 금슬이 좋으시네요. 네? 이렇게 산행도 같이 하시고. 네, 아름다운 풍경은 같이 봐야 좋다고 하던가요? 가족이나 연인들끼리 온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야, 이게 진짜 다른 산하고 완전히 그 풍경하고 느낌이 다른. 예? 아, 여기 외국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It's my dream to see. 오랜 산행에 땀이 흐르고 숨이 턱에 찰 때쯤 그 힘든 기억을 잊게 할 만큼 아름답게 펼쳐진 억새 물결. 양 66만 제곱미터의 광활한 대지에 흐드러지게 핀 억새꽃 물결은 이름과 다르게 바람이 부는 대로 부드럽게 몸을 맡깁니다. 바람이 가는 대로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억새. 이곳에서 진정한 가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른바 그 대한민국의 억새 5대 군락지 중에 하나인데요. 네. 혹시 다른 데 억새 많이 있는 그런 데도 가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네. 그 충남 보령에 있는 오서산의 억새가 거기는 오서산에는 그 서해안의 낙조하고 억새가 유명한 곳인데 예.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억새가 여기가 20만 평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엄청 좋네요. 진해, 그러니까 오소산 갔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시기적으로 좀 빨라서 그런지 군데군데 있었는데, 여기는 군락지가 한 엄청 큰 게 훨씬 거기보다는 광활하고 네. 멋집니다. 아주. 네.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장관을 뽐내는 정선 민둥산. 지금은 그렇게 붐비진 않지만 가을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겠죠. 정상입니다. 정상. 민둥산 해발 1119m.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펼쳐진 억새의 바다. 투명한 가을 햇살을 받으면 산 전체가 은빛으로 변하고, 해질 무렵이 되면 진은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변하는 억새. 그 아름다운 모습에 사람들은 억새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게도 억새가 많이 피진 않았지만 앞으로 억새는 점점 더 피어나면서 아름다운 장관을 뽐낼 거라고 하는데요. 억새가 이래 8월달 9월달부터 이제 피가지고 예. 지는 게 한 11월달까지 지는데 그때그때마다 다 좋아요. 아.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이제 시기는 이제 억새가 최고 이제 절정으로 예. 이래 은빛 억새 그게 최고 이래 보기 좋다 하는 그게 10월 둘째 주, 셋째 주. 아.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요. 이 억새도 좋지만도 예. 또 이래 억새 이게 주위가 지금 산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확 트여 있는 게 예. 이거하고 어울리면서 이래가 좋다 하길래. Pour avoir si souvent dormi. 아름답게 핀 억새꽃에 마음을 뺏긴 건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닌가 봅니다. We really enjoy hiking mountains here. It's especially fun in Korea. They have it's beautiful. We enjoy the little restaurants on the sides of the mountain, and then it's great exercise. 이곳에서는 9월 24일부터 억새꽃 축제가 열렸는데요. 11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다양한 모습의 억새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낮보다 밤이 길어진 추분부터는 보랏빛으로 물들고 또 500백과가 수확이 한창인 한로부터는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은빛 물결이 장관이고요. 그다음에 서리가 내린다는 산강부터는 황금빛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죠. 가을이 깊어질수록 민둥산은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게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하는데요. 공유, 주지훈,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보 오면 뭐 연예인분들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같이 누리시죠. 고고. 공유일까 주지훈일까 화보의 주인공은 바로 왜 불렀어요? 아쉽게도 공유는 없었어요. 연예인 빰치는 포스에 강아지가 대신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비주. 막 찍어도 화보, 시크한 듯 무심하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모델 포스 제대로 뽐냅니다. 디자이너도 포토그래퍼도 비주의 활약에 흐뭇한 것 같은데요. 야, 여러분, 그 TV에서 보시던 화보 촬영장과 똑같습니다. 너무 이쁜 옷들이 진짜 많아요. 내 옷장보다 낫다. 들어가진 않겠네. 와, 오, 사람 옷처럼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정말 이거 진짜 갖고 싶어요. 이거 우리가 해도 되겠어요? 뭐야, 똑같잖아. 그런데 뭔가 표정이 별론데 포토그래퍼님 무슨 일이 있나요? 가자, 집에 가자. 앉아. 아니야, 비주 언니 봐야지. 언니 봐야지. 앉아봐. 앉아.
휘주 앉아봐. 여러분은 휘주. 지금 화보 촬영장이 아닌 극한 직업 촬영장을 보고 계십니다. 결국 결단을 내리는 혜원 씨. 그녀가 내린 결론은 모델 교체. 지금부터 이 구역을 평정할 프로 모델 견 보리 등장. 이름만 불러도 감각적인 움직임 보여주시는데요. 촬영장에도 바로 웃음꽃이 피어나네요. 보리로 말할 것 같으면 무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프로 모델견입니다. 이 뒤태에서부터 느껴지는 프로의 향기. 어떤 각도로 찍어도 베스트 샷 뽐내니 보리에겐 일상이 화보다 화보. 한참 뛰어놀던 비주도 다시 촬영에 들어가 볼까요?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라이더 재킷까지 완벽 변신. 대표님 뭐 땀이 지금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너무 열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오늘 어떤 촬영인가요? 아 오늘 저희 브랜드 화보 촬영이거든요. 브랜드 화보 촬영. 그러니까 FW 컬렉션 네. 뭐 이런 거죠? 네. 이번 모델 잘 뽑으신 것 같습니까?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최고입니까? 네. 사실은 연예인으로 비유하자면 네. 누구도 부럽지 않다. 원빈? 탑 모델. 이야, 포스 있어요 진짜. 애교 만점 프로 모델 보리의 엄마를 만나봤는데요. 누구에게나 애교도 잘 부린다고요.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아니 어떤 의미예요? 사실은 강아지를 네.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보통 이제 자식 있는 어머님들의 마음이죠. 예. 자기 자식이. 어디 뽑히면 좋듯이 이제 저도 똑같이 지금 자신이 모델 된 느낌 그런 말 있거든요. 그 강아지가 주인을 닮는다. 원래 좀 성격이 좋으신가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진짜 귀엽다. 반가워요. 프로 모델 보리와 에너자이저 비주 험난했던 화보 촬영 대성공. 보리와 비주를 패셔니스타로 만들어준 소품들이 가득한 이곳은 비주 엄마이자 애견 의류 디자이너 혜원 씨의 작업실입니다. 원래 기성복 디자이너였던 혜원 씨는 우연히 애견 의류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지금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데요. 강아지 옷이 모구리 대단하냐는 주위의 질타도 받았다는데 강아지 옷이 특별한 이유 들어볼까요? 야, 작업실에 오니까 더 디자이너 같은 느낌이 딱 납니다. 당연히 본업이시지만. 근데 이 사람 옷 만드는 거랑은 또 다른 어려운 점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반려견들이 뭐 피부병이 있다던가 알러지가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원단 같은 데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뭐 부자재까지도 또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중력이 사람을 이렇게 안, 서 있으면 이제 밑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렇죠. 강아지는 이제 양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앉아 있을 때는 또 이제 밑으로 작용을 했다가 근데 보통 걸어 다닐 때는 또 이쪽으로 가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또 패턴을 따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애견 의류 디자인 시안인데요. 강아지 종류에 따라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나 고려할 게 많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어렵겠죠? 혜원 씨는 대학 시절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견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그런 약간 다른 처지에 있는 아이들 보면 많이 안쓰러워요. 사실 다 같이 어울러서 좀 좋게 살아가는 문화를 좀 만들고 싶어서 저희 옷을 이렇게 하나 사주시면은 이제 유기견 센터에도 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저희가 기획 중이에요. 작년 이맘때쯤엔 입양된 유기견들을 모델로 뽑아 화보 촬영을 했다는 혜원 씨. 조금씩 사랑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사랑 가득한 그녀의 작업실에 손님이 찾아왔네요. 콩이요 제작했어요? 네. 8년째 기르고 있는 반려견 콩이를 위해 맞춤 옷을 주문한 주희 씨. 콩이야. 체형에 딱 맞는 꽃가옷을 입은 콩이는 너무 귀엽죠?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요. 가족. 그냥 한마디로 딱 가죠. 네. 아, 그러면은 시집갈 때 콩이 데려가시겠네요? 네. 아, 남편이 반대하면 어떡해요? 결혼 안 할까요? 비애견인들의 반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요즘 뭐 가족도 다 바쁘고 이러니까 빈집에 가면은 이제 강아지가 반겨주거든요. 아, 뛰어나오고? 네. 그냥 계속 나만 찾는 거? 날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 네. 아, 그러네요. 좋겠다. 근데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늘 나만 따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야, 아우, 귀여워. 외로울 때 가장 먼저 반겨주고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를 건네주는 반려견은 그녀에게 사랑스런 가족입니다.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의 다른 문화라고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의 옷을 디자인하면서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그려보고 싶다는 혜원 씨. 그녀가 그려갈 예쁜 디자인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감이다. 아 여러분 역시 가을하면 감 아니겠습니까? 감 보니까 올해도 제대로 풍년인 것 같은데 지금 저와 함께 감 잡으러 가시죠. 감이다 감이다. 알록달록 피어나 가을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는 풍경들. 황금빛 세상으로 물든 들녘은 정직한 땀방울이 일군 한 해의 결실을 맛보게 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장성군 삼서면. 이야, 감이 아주 주렁주렁 아주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풍성해지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대박 나셨네요. 감이 토실토실한 게 아주 제대로 물이 오른 것 같아요. 단감의 계절이 돌아왔죠. 붉게 물든 단풍과 함께 가을의 풍경을 전하는 단감. 전남의 대표적인 단감 생산지인 장성은 연간 6천여 톤의 단감을 생산하는데요.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여 친환경적으로 단감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단감은 지금부터 된서리가 내리기 전인 11월 중순까지 수확한다고 하는데요. 야, 이렇게 토실토실한 감 한창 지금 바쁜 시기인데 제가 또 가만히 구경만 할 수 있나요? 저도 일손을 좀 도와야죠. 가위 좀 주세요. 귀하게 키운 보물 같은 단감 대충 딸 순 없잖아요. 아버님께 감 수확하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꼭지를 먼저 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침을 제거를 하세요. 이거 왜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부딪혀서 이게 찔리면 나중에 이게 비품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거를 한 뒤에 유리 다루듯이 가지를 딱 잘라내고 네. 유리 다루듯이 조심히 이렇게 넣으면 네.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아, 또 단감을 조심조심 살살 다루라는 말씀을 명심하며 감수하게 나섰는데요. 이게 정말 어찌나 큰지 단감을 툭 딸 때 와, 진짜 오지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감들을 봤지만 이렇게 큰 감은 처음이에요. 왜? 아니 비법이 있으신 거예요? 농사가 한 30년 됐는데 남은 것이랑 이 토양입니다. 토양 관리를 쭉 해온 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산을 직접 개간해 정성으로 갖고 온 과수원. 그는 미생물을 발효시킨 퇴비를 사용하고 풀을 매지 않고 가꾸는 재배를 하면서 농작물을 길러낼 수 있는 땅심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작년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단감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과 정성이 키워낸 장성 단감입니다. 아유 또 그냥 지나가면 섭하지. 원래 이거 따면서 하나씩 먹는 맛이거든요. 감이 원래 이렇게나 달았나요? 와. 이 과육 좀 보세요. 감탄이 절로 나는 비주얼입니다. 이게 아삭아삭하고 워낙 타니까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이 단감 주인으로서 단감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일단 단감을 드시면 거부감이 없잖아요. 감을 많이 먹어도 제일 탈이 없는 과일이 감일 거예요. 그러면 감을 그만큼 몸에서 탈이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몸 전체에 좋다는 이야기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단감. 이 단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혀라. 감에서도 떫은 감하고 단감이 있는데 단감은 절대로 변비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떫은 감에서는 체질에 따라서 변비를 발생할 수도 있으나 3개 이상 많이 드셨을 때 이야기지
그 떫은감도 3개 정도는 괜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단감은 비타민C와 과당 등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흔히 이 과신부는 자르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숙취해소에 최고라고 합니다. 요즘 나이 먹어서 그런지 이게 숙취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아우, 제일 아까운 부분 버리고 있었어요. 버리지 말고 가운데 버리지 말고 드세요. 단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단감은 익으면 맛없죠? 네, 감이 약간 물렁거리게 되면 그걸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을 하게 되시면 실온에 보관하면 더 낫겠네요. 실온에 보관을 하면 이렇게 홍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홍시 드시면 맛있는 단감 홍시를 드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단감이 묽어졌다고 버릴 일이 아니네요. 대신 당도 높은 감을 고르셔야죠. 단감이 무르익은 이 홍시는 아이들이나 어르신 모두가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데요. 이 달달한 붉은 보약,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어머, 아, 이렇게 안 해보세요. 어머, 어쩜 좋아. 아니, 손색 없겠어요. 너무 달콤하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당도도 더 짙어진 느낌이에요. 네. 이게 참 별미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단감을 한가득 수확하고 돌아가는 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수확한 감들은 바로 선별 작업을 하는데요. 감을 선별기에 올려놓으면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요즘 이제 또 한창 단감 철이라 많이들 찾으실 텐데. 네. 그 감이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올해 7%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수입 농산물이 원인인 것 같아요. 전체 과일 소비량은 늘어났는데 그 소비 늘어난 부분을 수입산들이 다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농가들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국산 과일에 비교해서 맛있는 우리 그 과일을 드시게 되면 이래저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뭐 비교할 게 되나요? 이 국산과에 아까 전에 감 먹어봤지만 당도 너무 좋고 과즙 풍부하니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저렇게 먹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단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감농사를 지어온 지 어언 30년. 이 농장에서는 1년에 약 25톤의 단감을 전국 각지로 출하하는데요. 이때 제일 뿌듯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내 상품이 인정을 받아야지 가서. 이제 딱 소비자 만나기 직전인데 이때 마음이 어떠세요? 뭐 1년의 마지막 보람이죠. 네, 가서 소비자한테 인정받고 또 다시 구매가 일어났으면 더 좋겠죠. 아주 예쁘고 아주 실하고 맛있는 걸로만 골라담았으니까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예. 이렇게 달콤하고 신하고 영양가 풍부한 제철 과일 단감 많이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감들 많이 드세요. 가을이 무릇 익어갈수록 장성단감도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올가을 맛과 영양이 가득한 장성단감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떠세요?